그래서 뭐 helping others is not that difficult. 여기 중요한 거 만초 짧은 문장이지만 helping others is not that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야. All of us can do something. 우리 모두는 뭔가 할수 있어. Something is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make a better world 하기 위한 형용사용법. 그래서 Katrina Backpacks고요. 뭐 in 2005,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죠. 루이지애나주에 Hurricane Katrina가 hit 루이지애나. 그러니까 뭐 집이 막 부서지고 했죠. Thousands of people, thousands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2000지만 3000지만 thousands 오버한다. Lost their homes. Avoid Zach. 자, 중요한 문장 나왔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 Avoid Zach. Watch the people living in tents on the news. 여기에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모두 다 얘기했어요. People이 live를 한다. 근데 watch가 뭐 지각 동사다. 되면 live not living 이런 것도 오고 living은 절대로 동명사. 마치 해석은 사는 것을 보았다처럼 동명사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했다.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기로 했습니다. On the news, he felt so sad. 매우 슬펐습니다. When seeing the broken house is 이거 참 혹시 물어봤나요? 계속 broken houses.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인데 he felt so sad seeing the broken houses. 하우스가 브레이크를 한다, 당한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broken. 베이비가 cry를 한다,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cried가 아니고 crying babies.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he decided to collect 그는 모으기로 결심했답니다. decide는 투두만을 목표로 취한다. something 맞거든요. 자, 무지하게 중요한 문장 복습이죠. 관계사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collect som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그들이 필요로 하게 될 여기 있는 데이는 뭐 피해를 루이 뭐 카트리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게 두고 데이는 여기도 물어보세요. 그렇습니까? Put the things they would need. 대부분 뭐든 할까? The things they would need. 네, 좋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물건들을 in backpacks. 배낭 가방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It thought, Jack가 생각하기를 the backpacks would be. thought하고 would에 대해서도 주의 좋습니다. will be가 아니라 절대로 would be useful. When the children went back to their school, 학교로 왔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학용품이 들었겠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스테이셔너리가 들어있겠죠? 뭐 샤프라든지 책이라든지. Zach sent 100 backpacks and helped many families in need. 그 다음 부분입니다. 먼저 스웨터를 입은 펭귄 이런 표현이죠. 스웨터를 입고 있는 펭귄.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요? 2000년에 어디서가 보이네요? 호주에서. 호주에는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렇죠. 기름 유출, 석유 유출이라고 하면 되겠죠. 석유 유출 사고가 뭐가 있었다네요. 뭐가 있었다. 어디에 뭐가 존재했었다 표현이죠. 무슨 시제에 존재했어요? 과거 시제에 단수가 존재했나요? 복수가 존재했나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가 보이네. 누가 석유가 무엇을 체온을 파괴했습니까? 천연피막을 뭐 했다? 파괴했다.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거 보이죠? 그렇습니까? 펭귄들의 체온을 뭐 해주는? 유지해주는 기름막을. 기름층을 뭐 했다? 파괴시켰다. 펭귄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펭귄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다.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안에도 또 중요한 것도 뭐예요? A가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주다 할때쓴 어떤 구조가 뭡니까?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기대의 어떤 이유? 그 다음에 파괴하다는 뭡니까? 파괴하다. Destroy. 누가 많은 펭귄들이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뭐 했다 죽었다. 수고로서 외워야 될 표현이에요. 뭐뭐 때문에 죽다가 뭐죠? 나이프나. 응? 문자가 왔었네. 어머니? 민규 어머니한테. 그때 문자 왔어요. 왔어요. 어, 예,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누가 아니 했고 누가 오케이 열단살 소년 제니퍼가 오케이 이 중요한 문장이겠네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들었네요. 그렇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쉬죠. 누구를 들었죠?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번쩍 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내는 걸 들은 거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냐 하면은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 펭귄들을 위한 스웨터 프로젝트죠. 펭귄들을 위한 스웨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5살짜리 소녀인 제니퍼 이런 표현은 뭐를 사용합니까? 동격이죠. 동격.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는 겁니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그렇습니까? 여기 해석, 한글 해석은 뭐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펭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이거는 그녀는 무엇을 참여하는 것을 또 결심했다네요. 결심했다 그리고네요. 결심했고 그리고 뭐 했다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작은 스웨터 제작을 시작했죠. 작은 스웨터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펭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다 보면 펭귄들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씻다가 뭡니까? 씻다 wash도 있고 clean도 있겠죠. 본문에 clean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펭귄들이 clean을 합니까? clean을 당합니까? 중요한 거 또 나왔죠. 그니까 뭐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차려 입다가 보입니다. 스웨터를 차려 입다. 됐습니까? 근데 애들이 스웨터를 지들이 입었고 저기 스웨터 사면 지들이 입었어요? 입혀졌죠. 자 깨끗하게 차려 입다라는 수고가 있는데 차려 입다는 뭐예요? dress in이죠. dress in 어떤 거다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해서 난 다음에 뭐 해서 회복해서 어디로? 바다로 뭐 했다? 돌려 보내졌다죠. 돌려 보냈다. 돌려 보내다는 뭐예요? 돌려 보내다. A를 다시 누구에게로 A를 다시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A를 다시 누구누구에게 보내다가 뭐예요? Put A into 어디 어디 하면 되겠죠. put 보낸다 누구를 A를 누구에게 into 어디 어디. 근데 여기에 주어가 펭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들이 이런 말이 생겼네요. 그들이 회복했다 그리고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put A in 누군가를 보낸 거야 보내짐을 당한 거야. 당했죠. 문장도 무지하게 중요하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웨터 입은 펭귄들이 뭐다? Penguins in sweaters. 그래서 언제? In 2000. 뭐 했다? There was an old spill in Australia.
there was an oil spill. 어디에? In Australia.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oil이 뭐 했다? Okay, 시제가 과거죠. Destroyed. The oil destroyed what? The penguins' natural oil. 그렇죠. The penguins' natural oil. That keeps them warm.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Okay, 시제가 그렇죠, died from the cold. 그러니까 many penguins died from the cold. 계속해서 누가? Jennifer, years older. 이 뭐 했다? Heard 했죠? Heard whom? Okay, 그래서 Jennifer, a 15-year-old girl, heard the teacher talking about the sweaters for penguins project.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어떤 결심이 생겼죠? 그래서 뭐? She decided to join the project. And started making small sweaters. 그러니까 join the project.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 언제? After the penguins were cold and rested in the sweater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into the sea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입니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얼마나 남았어? 봐봐, 해. 오케이, 그래서 2000년에 호주에 오일 유출 사건이 우리나라도 뭐 태안에 이런 일이 생긴 적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호주에 보면은 이제 펭귄들이 삽니다. 좀 펭귄 중에서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애들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곳에 그 호주의 남쪽에 살까 북쪽에 살까? 남쪽에 살겠죠. 남극 가까운데.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물 봤어요. 맞습니까? 뭐 기름이 뭐 어쨌든 뭐 기름이 있으면 좀 있으면 뭐 없어질 텐데 뭐가 문제인데 그 기름이 일으킨 일이 나오죠. 그 기름이 한 일이 뭡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 펭귄들의 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걸 뭐 없애면 뭐 그게 뭐 없애는 거야? 추위 때문에 좋습니까? 맞습니까? 그래갖고 또 제니퍼 몇 살짜리인데? 15살짜리 몇 살입니까? 선생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Sweaters for Penguins 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제니퍼가 결심을 했죠. 뭐 하기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뭐 스웨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펭귄들이 왜 씻겨졌습니까? 왜 보면 씻겨지고 잘 그쵸, 기름을 제거해야 되겠죠. 기름을 제거해야지 이제 천연 오일이 내추럴 오일이 생기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터는 왜 입힙니까? 따뜻한. 네? 얼어 죽지 말라고. 아직 씻겨지고 나서 직후에는 이제 아직 그게 그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오랫동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웨터 입으면 수영할 수 있어요? 네, 수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만들었겠죠. 알고 보니 스웨터 때 목 졸려서 죽고 뭐. 잘못 만들어서 팔 안 들었네. 뭐 어쨌든 뭐 다 생각. 펭귄 죽으면 또 쓰레기 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예? 그거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줬습니다. 맞습니까? 자, 내용 파악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 유출이 뭡니까? 유출, 새는 거. Spill. 어휘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was가 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주에가 뭡니까? 호주에 In Australia 2000년에가 뭡니까? 됐습니까? The oil destroys the penguins' natural oil that keeps them warm.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뭐가 뭐 만약에 김다은 학생이 학교 시험 문제 출제자다 그러면 어떤 부분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것도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The oil destroys penguins natural oil that keeps them warm. 에서 착하니까 여기서 안 될 거. 응? 자 일단 that에 대한 얘기부터 그럼 시작해 볼까요? that은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죠. 없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that keeps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 녀석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다가 뭐가 뭐로 바뀌면 돼?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That keep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Keeping them warm이다. 그러니까 The oil destroys the penguin's natural oil, keeping them warm. That keeps them warm. Which keeps them warm? 그 다음 따뜻한이 뭡니까? 따뜻한 따뜻하게는 따뜻하게는 warmly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해 보면 그 기름이 펭귄들이 뭐 펭귄들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천연 오일을 파괴시켰다. 여기에 해석은 뭐로 보입니까? 따뜻하게죠. 그러면 분명히 단어는 따뜻하게는 warmly인데 왜 이 자리에는 warmly가 못 옵니까? 댐을 읽어보고 뭐라 한다? 목적격 보호라 그러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은 부사가 아니고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댐은 뭐 드시고 왔다? 펭귄스. 됐습니까? 펭귄들을 해석은 따뜻하게 하지만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atural. natural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죠? 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얘의 명사형은 뭡니까? Nature. N-A-T-U-R-E. 발음 문제 종종 내는데요. 얘 발음은 뭐다? A죠. 얘 발음은 뭐다? A. Natural. Nature. 됐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내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A에다 밑줄 꺼놓고, 이 A와 발음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A가 에 발음 내는 녀석을 골라야 되겠죠. 뭐 발음 기호로 하면 뭐 이렇게 생긴 발음이죠. 뭐 한글로 쓰면 이런 발음. Natural oil.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뭐 웬만한 거 다 본 것 같아요. Destroy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 penguins died from the cold에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나요? die from이 보이죠?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죽다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from. 됐습니까? 아, 참. 그 다음에 여기 더가 있는 이유. 지금은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죠. 더가 있는 이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없는 이유. 됐습니까? 딥. 너 몇 살이니? 난 15살이야. 이거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라는 수고도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join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형태가 started가 돼야 되느냐. 얘는 왜 형태가 making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 얘의 형태.
다음에 오 수고 보이죠? 이해하고 얘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몸으로 죽다 die from 이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더는 왜 붙었죠? 오케이. 콜드가 무슨 뜻입니까? 추위죠.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죠. 그쵸? 왜 차가운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붙어 있는 거죠. die from the cold. 추위로 죽었다. 그럼 콜드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콜드는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어떤 시로서 어떤 차가운, 추운. 그 다음에 명사로서 I have a cold. 감기. 그 다음에 명사로서 추위. 이런 뜻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소녀인 뭐뭐인 뭐 이렇게 한다 했죠. 동격에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일단 얘랑 비교. 너 몇 살이니? 라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라고 묻죠. 그럼 난 15살이야. I am 15 years old. 이렇게 대답해야죠. 여기 S 없으면 돼, 안 돼? 앞에 15 나왔는데,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왜 S가 없지? 책이 잘못됐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만 해석해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15살 소녀죠. 얘가 지금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씨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소녀, 15세인 소녀. 됐습니까? 자, 얘가 어떤 씨로 쓰였다는 사실은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가요? 중간에 대시가 있죠. 그쵸? 대시가 있으면 얘는 무슨 씨다? 한 단어인 어떤 씨란 말이야. 한 단어. 단어, 하나의 단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S를 써서는 안 되고, 이거는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 대시는 다 있는데, ear 대신에 ears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15-year-old girl 해야 돼요. 됐습니까? 반면에 몇 살이니 물었는데 나는 15살이라 할 때는 반대로 또 여기 S를 안 쓰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heard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hear, watch, listen to, see, a. 그 다음에 a가 이 행동을 하는 조건이라면 뭐 또는 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그래서 a가 뭐뭐하 듣는다 할 수도 있고 뭐뭐를 하고 있는 a의 말을 듣다 할 수도 있죠. 본문에서는 이 형태를 썼죠. 그래서 이 talk, talk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뭐뭐 하고 있는, 그죠. 말씀하시고 계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her teacher하고 talk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She heard her teacher that that was가 생겼죠. Who was도 당연히 되죠. 네가 that을 골랐길래 who was 또는 that was가 생겼죠. 얘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뭔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단 뒤에 뭐가 왔을 때 비동사가 왔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까? was가 오는 두 가지 이유 talking 한 사람이 누군데 her teacher인데 her teacher는 안 만기지로 왔자 she고 그 다음에 시제가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 뭐 he thought that It would be useful 할 때 would 써야 되는 것도 똑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talk about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o join 명형부 해볼까요? 명형부 명사용법이죠. decide는 want처럼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할 때 to do. 그럼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한번 읊어볼까요? want to fail to do. 그 정도 알면 되겠네요. ing만 좋아하는 애들 한번 가볼까요? Practice doing. Deny doing. Give up doing. Stop doing. Good. Mind doing. Avoid doing. Wow. Finish doing. Oh, very good. 됐습니까? Keep doing.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둘 다 당 되는 건. 뜻 변화 없이 둘 다 되는 거. Continue to do, like to do, make to do. 그러면 to do만 되는 거 같잖아. 어. Love to do. Love to doing.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good, good. Okay. 그 다음에 she decided to join the project. And end 하고 왜 얘는 왜 started의 형태로 해야 되죠? 그냥 과거 happened 그냥 she. 그렇죠. She decided가 아니죠. She decided였으면 start가 돼야 되겠죠. 또는 to start가 돼야 되겠죠. She만 생겼죠. 그러니까 그녀가 뭐 했고 뭐 했다? 결정하고 시작했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결정한 것도 과거고 시작했다는 것도 과거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making.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그렇죠. 얘는 동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하고 얘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talking하고 making 성질이 다르다는 거. 얘는 동명사입니다. 뭐. 만들. 는 것, 작은 스웨터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to mak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to make 된다. start니까. 그렇습니까? 동 명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after the penguins were cleaned and dressed in the sweaters,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into sea. 그래서 여기에 were 얘 왜 왔어요? 펭귄이 클린을 한다, 클린을 당한다, 당한다. 그다음에 end하고 dressed 사이에 생긴 말 the penguin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they만 생략되면 안 되죠. they dressed 하면 뭔 뜻이냐? 그들이 옷을 입혔다가 되는 거죠. they were가 생략됐습니다. After the penguins were cleaned and they were dressed in the sweaters. 그렇습니까? dress 뭐 하다? 입히다. 펭귄들이 옷을 입히는 걸 당했죠. and they were dressed in the sweaters. 그래서 펭귄들이 바다로 가기 전에 모당하고 모당했다. 씻겨짐 당했고 옷을 스웨터 입혀짐 당했다. 그렇습니까?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were pp, were pp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고를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옷을 상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입혀짐 당하다. be dressed in.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cleaned, dressed 온 것들 전부 다 무슨 태기 때문에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by people 보이죠? after people cleaned the penguins and dressed the sweaters. Dressed what? Dressed the penguins in the sweaters. 그렇습니다. After people cleaned and dressed penguins in sweaters.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they got well. 자, get well. 뭐 하다? 회복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회복했어? 회복당했어? 했죠. 능동의 관계죠. 여기다가 they were got well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After they got well.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into the sea. 자, 여기에 were가 있는 이유. 그쵸? 얘들이 풋을, 펭귄들이 풋을 한 거야. 사람들이 펭귄을 풋 한 거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됐고, 펭귄스가 생겼됐죠. 됐습니까? 데이가 생겼됐죠.
데이가 got well 했어 안 했어? 없어요. 데이가 put 했어 안 했어? 됐습니까? 당했죠. 그러니까 얘 없으면 안 돼요. 빼놓으면 아무 문제 내기 좋겠죠. And put back into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내기 군침 납니다. 이거 시험 내기 쉬워. 이거 없으면 고만냐지. 다음 어색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After they got well and were put back into the sea. 당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put은 몇 번째 녀석? PP형 또는 과거분사형이라 하죠. 과거분사는 뭐 바뀐 무슨 시? 그래서 A를 뭔가 A를 B 속에 집어넣다 put A into B죠. 그렇죠? 그러면 뭐 I put my books into my bag 있다. 자 그러면 my books로 바꾸면 이 put은 두 번째라 칩시다. 그러면 my books were put into my bag by me.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방금 해봤어요. 여기에 by people 생각하면 and 여기에 그러니까 반대로 were를 아니고 여기다 and people 딱 시작해봤어. 그때는 were가 없어야죠. And people put them back into the sea.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짧지만 and the people put them back into the sea. 뭐라고요? And the people put them back into the sea. 됐습니까? And they were put back into the sea. Put이 put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죠. 시험 내기 막 군침 막 나겠죠. 하면서 빨리 시험 내고 싶어 갖고 막 이걸 빨리 사기 쳐야지 말하면서. 됐습니까? 나쁜 놈들이라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입니다. 최근 책이 이제 어떤 책? 시각장애인입니까? 네, 그래서 내용파. 언제? 지난 여름에죠. 지난 여름 방학 때네요. 지난 여름 방학 때. 지난 여름 방학 때. 누가? 민지라는 학생. 오케이. 민지라는 한 학생이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됐습니까? 민지라고 이름 붙여, 여기는 안 보이, 한글로는 안 보이지만, 민지라고 이름이 붙여진이죠. 민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학생이 봉사와서 왔습니다. 됐습니까? 라는 거에서, 그것은 뭐에 대한 거였대요? 이한 특수한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말고 그것은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책 만들다에 대한 것이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야. 그렇습니까? 만들다에 대한 것은 아니죠.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것 뭐 되시웠어요? 됐습니까? 봉사활동 포스터에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그 포스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다네요. 그렇죠? 그 포스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다. 뭐뭐라고 쓰여 있었다가 쓰여 있다가 뭐죠? 뭐뭐라고 쓰여 있다. 네, 거기에는 쓰여 있었다 이 말이죠. 포스터에는 그거에 쓰여 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책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쓰여있죠. 포스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들이 충분하지 않다. 가만 봤더니 이거 완벽한 문장이 겉만들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 포스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쓰여있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민지는 뭐 했다? 결심했죠? 무엇을? 자원봉사자 되는 것을. 결심했다는 꼭 나오네. 그렇습니까? 결심들 하시네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 뭐뭐로서가 뭡니까? 뭐뭐로서? S.
네, 누구는, 그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무엇을? 중학교 과학책을이죠. 중학교 과학책을. 뭐 했다? 타이핑 했다. 됐습니까? 타이핑 하다가 뭐죠? 타입. 됐습니까? 그녀의 작업은 볼록한 점자들이 있는 이 말이네요. 볼록한 점자들이 있는. 볼록한 건 이렇게 올려진 거죠. 그렇죠? 올려진 동그라미죠. 올려진 동그라미들이 있는 무엇으로? 특별한 책으로. 볼록한 점자들이 있는 특별한 책, 한마디로 뭐야? 이로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자, A를 B로 만들다는 전에 본 적이 있어. A를 B로 만들다. 만드는 거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를 B로 만들다가 뭐죠? Turn A into B 또 make A into B. Turn A into B, make A into B죠. 맞습니다. A를 B로 만들다. 오케이. 이거는 하는 거고요. 좀 이따 쓸건좀 다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들. Books for the blin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Last summer vacation. 누가? 아, 뭐 했다? So 했다. 무엇을? A volunteer poster. Volunteer poster. Here. Poster.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이었다? It was. It was about making special books for the boy. 오케이. 그래서 거기엔 쓰여 있었다. say가 말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포스터에 뭐뭐라고 쓰여 있어도 됩니다. It said, Okay, there were not enough books for blind students. 그래서, 민지. 오케이, 민지 decided to be a volunteer. 오케이, 계속해서. As a volunteer, as a volunteer, so she helped middle school science group for a week. For 1 week. 오케이, 그래서 뭐가? Her work was made into special books that have erased Almost. 그러니까? 오케이, 참 여기에 좀안 하고 간게 있어갖고. 있습니까? 몇 년, 언제라는 질문인데, 몇 년도에 할때뭐 쓴다? In.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월에. 제뉴얼이. 근데, in 제뉴얼이 쓰세요. 뭐부터 in 쓴다? 달, 몇월 달에부터 할때 in 쓴다? In 제뉴얼이. 11월에. In Novemb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더큰거 전부 다 있습니다. 연도니까 당연히 쓰겠죠. There was in 두 가지 이유. 과거니까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결국 좀 꼽으면 was가 온 명사를 꼽으면 뭐? spill. 맞습니까? spill의 뜻이 뭐다? 응? 동사야. 동사가 있었어? 유출이죠, 유출. 동사로서 무슨 뜻? 쏟다. 됐습니다. 스피릿 3단변신, 스필, 스필트, 스필트. 또 되고, 스필, 스필드, 스필드도 되고. Don't cry over the spilt milk가 뭐야? Don't cry over the spilt milk. 그렇죠, spilt milk. 로된 우유. 오케이, 그 스피릿은 몇 번째여서? 오케이, 밀크가 스피를 했어, 스피를 당했어. 그러니까.
부서진 집들, broken houses, 울고 있는 아이들, crying babi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할 때 in Australia 전치사 in 구미에 in 구미 어떤 도시에 할 때부터 in 쓰고 그보다 더 in 쓰겠죠. 네, 나머지는 쭉 얘기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밟고 The Blind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니까 Last Summer Vacation A student named 민지 안만 길어봤자 뭔지 Saw a volunteer poster. Volunteer poster가 뭘 하진 않네요. 그니까 행복해졌다 지웠고요. It was about making special books for the blind. Making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pecial Books for the Blind의 특징이 뭔지 그니까 이 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니까 그리고 줄여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it에 대한 얘기 It said there were not enough books for blind students 이 문장에 생략된 거 있죠 생략된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in you 그니까 그 다음에 민지 decided to be a volunteer. 발런티어의 다양한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발런티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as a volunteer, as에 대한 얘기. She typed a middle school student as a middle school science book for a week. for a week에 대한 얘기. Her work was made into special books. That had raised Dutch. 이런 부분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Books for the Blind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Blind people. 그렇죠. 예, blind people이고. 와우. 오케이, blind의 뜻이 뭐기 때문에 눈먼 무슨 시니까 그렇죠 이제 유치하게 안 하고 싶다는 얘기군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 선생님이 형용사로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ast summer vacation 방학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오케이 named에 대한 얘기 이름 붙여요 오케이 얘를 끊어읽기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스튜던트인데 어떤 스튜던트냐 민지라고 이름 붙여진 학생이죠 이름이 민지인 학생 그러면 여기는 왜 네이밍도 아니고 투 네임도 아니고 왜 네임도 아니고 하필 네임드가 와야 되죠 그렇죠 스튜던트가 네임을 합니까 지가 지 이름 붙여 태어나면서 네임 민지다 이러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her parents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 그렇죠 현재 이름 붙여줬죠 그렇죠 15살 좀 됐을 때 이름 붙여진 거죠 그렇죠 민재하고 이름 지어진 거 언제야 과거죠 그렇습니까 A student who was named 민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who was that word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이 that who는 뭔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be 동사 와서 생략됐다 그렇습니까 A student who was named 민지 so 안만 길어봤자 she 됐습니다 이름이 민진 학생 그녀가 so a volunteer volunteer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뭐고 봉사활동이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고 자원봉사 하다도 되고 됐습니까 자기 혼자 다 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 동사를 하는 사람도 되고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는 이 녀석이 그 DR이 있어서 그렇죠. 됐습니까?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다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e poster was about making special books for the blind 됐습니까? 포스터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다음 메이킹에 대한 얘기 To make To make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About. 그렇죠. 전치사 연달아 두 번 얘가 전치사는 아니죠. 투부정사지만 마치 느낌이
전치사가 연달아 두번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making은 1번이다, 2번이다. making은 둘 중에 뭐다? 그렇죠, 동명사죠. 이래다 뜯고 싶어. 쉴 새가 없죠. 먹고 싶은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뭐? What 그렇죠. What was the post about? 포스터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요? About making special books for the blind.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책에 대한 게 아니었고,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Special Books for the Blind. 뜻은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책이죠. 그렇습니까? 이 책의 특징은? 점자의 특징은?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볼록볼록한 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런 책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점자책이라고 얘기한다. 그니까. 그 다음, It said there were not enough books for blind students.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The poster. 그럼 said의 뜻은 말했다가 아니고, 라고 쓰여 있었다. 그니까, 포스터에 쓰여 있었다. The poster said. They were new. 얘랑 연결시키면 되죠. 그렇죠? 시제 일치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복수니까. 맞습니까? Not enough books가 있다. 충분한 책이 없다고죠. Not이 있으니까 충분한 책이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 누구를 위한? For blind student. 앞을 못 보는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책이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 생략된 거. 그렇죠. 뭐 하는데? 됐습니까? There were not enough books for the poor blind people. 얘는 관계대명사죠? 아니죠. 얘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이에요? 관계사절은 어떤 시죠? 형용사절이고요. 이 대신 명사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이 부분이 어떻다? 뭐만세 할수 있다?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이다.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was named 민지는 독립만세 할 수가 없죠. was named 민지는 왜 독립만세를 할수 없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게 관계사 대절과 대시, 뭐둘다 끌고 다닐 수 있죠. 명사절과 형사.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민지 decided.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decided는 want처럼. 그래서 be a volunteer 한번 뜻이고 be a volunteer. 되다인데 to 붙여서 되는 것. 됐습니까? 결정했다. 되기로 했다. As a volunteer. As a volunteer가 뭔 뜻이고 as의 다른 의미. as는 뭐 원래는 세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as a result 뭐로써 결과로써 뭐뭐로써 I am tall as you. I am as tall as you. 어머만큼 원래 사실 이건 두개 같아요. 영어에서는 뭐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 없나 할때그 매너가 아니고 방법으로서의 as. 그러니까 그녀가 타이핑 했잖아. 그렇죠? 뭐로써? 어떻게? 자원봉사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키가 커. 어떤 방법으로 키가 커? 너와 같은 방법으로 키가 크단 말이야. 너만큼. 근데 우리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보고요. 그 다음에 As I was sick, I didn't go to school. As I was sick, I didn't go to school. As Mingyu is sick today, He can't come to 학원 today. 맞습니까? He has suffering from earache. 귀병 났대, 귀병. 병원 갔대, 그래서. 그 다음에,
As I was 7 years old, I learned how to play the piano. So, because 이때 reason에 as랍니다. reason에 as. 그러니까 이유에 as. 그 다음에 이 when이나 while일 때는 뭐에 as? time에 as랍니다. 시간에 as.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다. 여기서는 뭐뭐로서 as a volunteer, 자원봉사자로서. 됐습니까? 시, 계속해서 과거 시제죠. 타이핑했다. 무엇을, middle school student. What did she type이죠. What did she typ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 did she type? 됐습니까?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했으면 한 달 아니고요. 하루 아니고요. 일주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r work was made into. 자, 이 문장 무지하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여기에 by people. 그럼 by people 했으니까 일단 by people에 대한 것부터 해봅시다. 누가 people이 뭐 했다? made 했다. made 쓰는 이유는 됐습니까? 이건 두 번째 과거 made 이죠. made what? her work. make a into b죠. into 뒤에 뭐가 와? 결과물이 나오죠. a에 뭐가 나와? 재료가 나오죠. 재료 her work죠. People made her work into special books that had raised dots. 이렇게 되겠죠. 능동태로 바꿔봤고요. 그래서 능동태로서 A를 B로 바꾸다는 make A into B 됐습니까? 그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B made into. 여기에 뭐가 오고 재료가 오고 여기 뭐가 나온다? 결과물이 나오고 Her work was made into 결과물 special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that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be made into 꼭 알아두세요. be made 뭐뭐로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뭔가로 만들어진다는 수동태 표현.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특별한 책은 책인데 어떤 that had raised that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 없고 바꿔쓸 수 있는 건 위치로 바꿔쓸 수 있다. 헤드인 두 가지 이유. 사실은 한 가지지만 얘 때문이죠. 맞습니까? 뭐의 일치? 시제 일치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진짜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이 자리에 뭘 써놓고 ha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나쁜 새끼들. 맞습니까? 저 그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head입니다. head. 오케이. 그런데 이게 raised dots를 갖고 있는 이잖아.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it로 바꿔 쓸 수 있다? day. day로 바꿔 쓸 수 있다? 정신 차리시고요. raised dots를 갖고 있는 특별한 책이죠? having. having은 좀 어색하고요. 긴 머리의 소녀. A girl. 응? Long hair. 파란 눈의 소녀. A girl. 응? Blue eyes. 그렇죠. 윗이죠. Her work was made into special books with red dots. 됐습니까? 뭐 having 쓰기도 하는데 좀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안 쓰거든요. I am having a book 이런 거 없죠. 그래서 with은 좀 어색해합니다. with로 바꿀 수 있다. 자, head인 이유,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생략할 수가 없다. 아니면 의미상 with로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raised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raise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수동태다. 수동태는 문장이 될 때 얘기하는 거야. 수동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어떤 재료가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수동태 만들 때 쓰는 재료가 뭔데? 비동사 뒤에 오는 그 재료의 이름이 뭔데? 그렇죠. 의미로 전달하면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그럼 여기 왜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썼냐? 그 질문이고. 왜 raising이 아니냐? 왜 raise나 raising이나 to raise가 아닌 왜 raised가 굳이 와야 되냐? 올라가서. hey,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게 표지입니다. raise의 뜻이 뭐니까 이렇습니다. 얘와 얘,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얘 raise의 뜻이 뭔데? break의 뜻이 뭔데? cry의 뜻이 뭔데? name의 뜻이 뭔데? 알겠습니까? raise의 뜻이 뭔데? 올리다. 올리다죠. 알겠습니까? 올리다. 그러면 얘가 raised가 하는 일이 뭔데? dot를 꾸며주죠. 그렇죠? 어떤 뭐 동그란 동그라미들을 닷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이 뭐를 막 올려, 동그라미들이 돌아서 뭐 올려, 사람들이 그 동그라미를 올려서 얘는 당한 거야. 당한 거죠. broken houses 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 pp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다시 raise를 한다 당한다? 당한다. 됐습니까? student가 name을 한다 당한다? 당한다. baby가 cry를 한다 당한다? 한다. 됐습니까? 펭귄스가 와이스 클린을 한다 당한다? 당한다. 오케이. 펭귄스가 풋을 한다 당한다? 당한다. 펭귄은 다 당하는 거. 그쵸? 펭귄들이 get over, get well을 한다 당한다? 당한다. 아, 사기 안 당하네요. 됐습니까? rais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올려진 동그라미들. 점이죠, 점. 됐습니까? 요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볼록한, 볼록한 그 요철이 있는, 됐습니까? 요철, 울퉁불퉁한 거 요철이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이 문장도. 사기칠 거리들이 많죠. 사기꾼들 학교에 드시듯이 합니다. 학교에 영어 쪽으로 사기치는 분은 몇 분 계시나요?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나요? 영국에서 온 사기꾼도 있나요? 캐나다에서 왔나? 아, 뉴욕에서 온 사기꾼이 있군요. 뉴욕 출신 사기꾼이 있고. 그니까 자, 그래서 얘기 안 했는 거 없나 살펴보겠어. 네 오일 디스트로이 됐다. 무엇을? 더 펭귄스 내추럴 오일. 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해놨죠. 그니까 그래서 오일은 오일인데 오일이 킵을 해요. 오일이 킵을 당해요. 해요. 그렇죠. 이게 기름이 펭귄들을 보호해주죠. 그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니까 냉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eep a 어떤은 설명 안 했어요. 그니까 더 설명드렸고요. only 하면 된다. 그니까 그 다음에 it was the poster was about making. 더 플러스 용사에 대한 얘기도 했네요. the rich, rich people, the poor, poor people, the young, young people, the elderly, elderly people, 할머니, 할머니. who was made into special assorted, it was to be. 그니까 재료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온다. 그니까 여기에 결과물이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싶으면 김치 is made from lettuce. 그렇습니다. from을 바꾸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더 데스크였다. 더 데스크 is made of wood. 아시죠? 그렇습니까? 아시죠? 이러면 꼭 뭐더라고요. 묻지는 않은데 그런 거 됐어. 그런 거 아니죠. 그니까, be made from가 be made of, be made into, 뭐가 다른지. 그니까, be made of나 be made from은 전부 다 결과물이 앞에 나오고 뒤에 재료가 나옵니다. be made into는 재료가 나오고 끝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니까, 이거를 또 special books를 주어로 바꾸면 special books were made from her work. 그니까, 뭐, out of her work. 얘한테는 바이를 쓰지만 다른 회사에 쓰는 경우도 있다. 플럼이 화학 정도 그런 거로 오브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발효해야 되는 거 화학 같구나. 와인 같은 거 아니면 화학 같구나. 그니까 will be filled with, will be known for, be made of, will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이거 말고 뭐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냥 구색 칸이 남아서 그런 기분입니다. 이거 말고는 많죠. 그럼 타입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I love these types of movies. 여기 type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Kinds. Kinds. 또 sorts도 있죠. 그러니까 the sort of movie. Genres. Genres. 와우. 너무 좋습니다. How fast can you type? 됐습니까? 여기 타이핑치다. 계속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네. 그거 왔다고요? 예? 그거 왔다고요? 예. 안녕하세요.